빛과 소리의 세계라. 의식에서 빛이 나오고 빛 속에서 의식이 나오는 세계를 무국이라 합니다. 빛과 의식이 하나인 세계를 무국이라 합니다. 의식에서 나온 빛이 음과 양으로 나타나는 세계를 태극이라 합니다. 빛과 소리의 세계를 태극이라 합니다. 빛과 소리의 세계를 정신이라 합니다. 빛과 소리의 세계를 관세음의 세계라 합니다. 창조주의 의식에서 빛이 나오니 이것을 태역이라 합니다. 창조주의 빛에서 나온 의식을 정신이라 합니다. 창조주의 빛에서 나온 의식을 말씀이라 합니다. 무국에서 탄생한 창조주의 의식이 태극에서는 정신이 됩니다. 무국에서 탄생한 창조주의 의식은 태극에서는 음양이 됩니다. 무국에서 탄생한 창조주의 의식은 태극에서는 빛과 소리가 됩니다. 태극에서 탄생한 태초의 의식은 삼태극에서는 태소가 됩니다. 태극에서 탄생한 정신은 물질 세상에서는 영혼백이 됩니다. 태극에서 탄생한 음양은 삼태극에서 오운과 육기가 됩니다. 태극에서 탄생한 빛과 소리는 물질 세상에서는 모양이 됩니다. 태극에서 탄생한 빛과 소리는 물질 세상에서는 색이 됩니다. 태극의 관세음의 세계에서 물질 세상의 태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극의 관세음의 세계에서 삼태극의 물질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태극에서는 도라고 합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삼태극에서는 그릇에 깃들어 있습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물질 세상에서는 색으로 펼쳐집니다. 돈은 정신을 낳고, 정신은 빛을 낳고, 빛은 형상을 낳고, 형상은 색으로 드러남이라. 창조주의 의식으로 탄생한 삼라만상들은 다양한 그릇 속에, 다양한 색깔 속에 창조주의 신성을 품고 있나니 이리하여 물질 세상을 색의 세계라고 하는구나. 무국에서 태역의 상태에서 기가 탄생하니 이것을 태초라 합니다. 태극에서 기가 정으로 화하니 정기가 되고 삼태극에서 정기는 물질에서는 정기신이 되고 삼태극에서 정기는 생명에서는 영혼백이 됩니다. 삼라만상의 물질의 세계를 태소의 세계라 합니다. 삼라만상의 물질의 세계는 창조주의 의식이 피워낸 꽃이라. 삼라만상의 물질 세계의 기원은 빛과 소리이며 삼라만상의 물질 세계의 기원은 창조주의 의식이라. 창조주의 의식은 물질에서는 정기신이 되고 창조주의 의식은 생명에서는 영혼백이 되고 창조주의 의식이 생명 속에 꽃이 피니 생명의 불꽃이라.
창조주의 의식이 생명의 불꽃으로 타오르니 신성한 불꽃이라. 영혼의 신성한 불꽃 속에 생명의 꽃들이 피고 지니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짐이라. 생명의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으니 이 세상은 빛과 소리와 색이 어우러져 관세음의 꽃이 피어 있구나. 생명의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으니 이 세상은 빛과 소리와 색이 어울려 있는 축제의 장이로구나. 2021년 1월 23일 우데카.